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고 저는 지금 잼마랑 같이 썸네일에서도 그리고 제목에서도 보실 수 있었겠지만 지금 저는 스카이캐슬의 세리가 어떻게 그 하버드에 그렇게 입학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그거를 좀 저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학생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교를 막 들어가서 뭐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가 너무 저도 궁금해서 뭐 하버드가 저희 학교에서 가까운 것도 있고 별로 안 멀어요. 그래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쫓겨나게 된다면 그냥 그 옆에 카페에서 뭐 커피 한잔 마시면서 에세이도 써야 하니까요. 그래서 좀 할 일도 좀 하고 그러고 오려고요. 그러면 가봅시다. 네, 저희는 지금 하버드에 도착을 했고요. 여기 학생들은 정장을 입고 학교에 다녀요. 근데 저희가 지금 좀 많이 찢어진 청바지와 롱부츠와 뭐 이런 거를 신고 와서 조금 너무 우리 학교 너무 하버드 학생 아닌 게 티가 좀 많이 나는데 저기 하버드 동상이 있네요. 저 하버드 동상 발을 만지면은 손녀나 손자가 이제 하버드 입학한다는 그런 썰이 있는데 그래서 하버드 학생들이 이거는 썰일 수도 있는데 하버드 학생들이 저 발에다가 오줌을 싸놓은대요. 그래서 혹시 뭐 만지고 싶으신 분들은 만져도 되시겠지만 저도 만졌어요 사실. 네, 아무튼 저희가 배가 고파서 하버드 학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토요일은 2시에 닫는데요. 야. 그래서 그냥 근처 식당 가서 밥 좀 먹고 다시 학교로 와볼게요. 잼마 씨 무슨 발언이죠?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학교가 참 괜찮네요. 우리 학교 다니다 여기 오니까 어떻다고요? 저기요. 저 방금 저 최근에 우리 학교에 대한 저의 솔직한 생각에서 우리 학교 너무 좋다고 얘기했는데 아 좋아요. 근데 그냥 캠퍼스 로망은 없다는 것뿐이죠. 이렇게 우리 학교 발언 막 이렇게 비하 발언 하시면 안 돼요. 아니 그냥 아시죠? 저는 아담에서 네? 좋아요. 저희 아담에서 좋다고? 기릴 일도 없고요. 괜찮습니다. 네, 다리가 소신 발언, 전혀 아프지 않아요. 소신 발언 감사합니다. 저게 하버드 동상이에요. 사람들 얼굴 가리기. 저 발을 만지면 하버드를 간다. 하버드를 간다. 뭐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다들 발을 만지시는. 공부하러 가볼까? 아니 내가 안 보여서 너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자. 와 근데 진짜 어떻게 정장 입고 학교 다니냐? 너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정장은 괜찮은데 저기 지금 여자들 다리가 맨다리에 치마 입고 다니는 게 아 누가 봐도 너는 아니야 하버드 학생이. 야 왜 하버드 학생이야? 세리는 MD인데. 친구들 안녕. 내 동문들이야. 근데 학교가 너무 커서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입구를 못 찾겠다고. 초점으로 나가면 스타벅스 있는데. 근데 스타벅스 가게? 아니 아니 밥을 먹으러 가야지. 샤랄라. 야 빛 되게 잘 나오겠다. 친구들이야 친구들. 같이 영어 수업 들어. 인사 좀 해. 안녕. 안녕. 사랑한다. 나왔다. 이제 좀 보인다 너가. 밥을 먹으러 가볼까요? 갑시다. 저희 학교 앞이랑은 다르게 북적북적합니다. 건물도 엄청 많고 식당이랑 이런 거. 하버드. 저희는 하버드 학생들이 먹을 것 같은 뭐 그런 샐러드나 버거 뭐 이런 거를 먹으러 가려 했는데 본촌을 발견하고는 이제 우리의 인스팅트를 숨길 수 없게 된 거지. 우리는 뼛속부터 한국인. 뼛속부터 한국인이고 뼛속부터 그냥 그런 교양 떠는 거 못해. 맞아. 맛있는 거. 그렇지.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니까 본촌을 닭다리 뜯고 싶으면 뜯어야 되고. 메릴랜드 있을 때 가고 처음 왔지. 진짜 오랜만이다. 본촌. 거의 1년? 1년 만에 본촌. 고추장 넣어주세요. 얼만큼? 스타페. 땡큐. 입니다.
맛있다. 먹고 배도 부른 저희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요. 이제 공부하러 하버드 세리가 24시간 공부했다고 뻥쳤던 와이드너 도서관을 찾으려고 하는데 학교가 너무 커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일단 구글 맵을 찾아서, 아 물론 저희 학교이긴 하지만 구글 맵을 켜서 한번 볼게요. 어? 아 정말? 와 진짜 멋있다. 야 무슨 학교가 건물 하나가 우리 학교보다 큰데?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응. 지금 저희 학교. 아니, 이 학교가 뭐라고요? 네? 이 학교 건물 하나가 뭐라 그러셨죠? 아 이 학교 건물 하나가 참 크다고요. 뭐보다 크다 그러셨죠? 지금 저희 학교 되게 비하 발언 하셨거든요. 예민한 문제입니다. 아, 조심하세요. 뭘 예민? 아 제 말은. 네, 네 말은. 이거 도서관이에요? 어 와이드너네. 여기, 어머 여기. 여기가 바로 세리가 24시간 공부했다는. 근데 실제로는 5시에 잤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4시 반이죠. 네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너 도서관. 와 도서관 우리 학교보다 커. 와 계단이. 계단 아주 그냥 천국의 계단 같아. 사랑은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경도야. 경도야? 경도야 통두 오빠. 통두 오빠. 와 계단도 남달라요.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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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도야 경도야 너네 통두야? 나는 세리라니까. 무슨 통두야. 테디야. 난 테디야 테디. 진심이에요? 세리는 이제 가짜 아이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못 들어가지 근데. 그러니까 그걸 그냥 만든 거지 돈 써서. 만들 수 있어? 그 나는 모르지. 학교 그 학생 그거에 이름이 있어야 클래스 최종 그걸 주잖아 아이디를. 그러게요.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 세리. 도서관도 어떻게 들어갔나 난. 아니 그러니까 기숙사. Dormitory. Library privilege visiting researchers.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네 와이드너는 못 들어가는 걸로. 그럼 안녕 하버드. 여러분 저희 지금 강의실 빌딩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투어리스트들은 못 들어온다고 합니다. 어 따뜻하다. 근데 왜 토요일인데도 이 사람들 정말 과학이야. 그러니까 왜 토요일인데 다들 공부를 하는 거지? 연애도 안 해. 반면적인 몸만 파는 거. 아니 여러분 그 뭐 강의실이고 뭐고 이런 거는 절대 못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냥 남자들이 너무 멋있어요. 진짜 잘생겼어. 교회, 학교 내 교회 가는 거네. 어, 야 임마누엘도 있어. 야 학교 내 교회가 우리 학교보다 커. 우리 학교도 기도실 있잖아. 기도실 있어? 어 우리 학교 기도실 있어. Religious practice room. 처음 들어봐. 진짜? 응. 건물이 정말 하나하나. 아니 지나가시는 분께서 저한테 하버드 중에 빌딩 중에 그 빌딩 딱 특정한 빌딩이 어딨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어요. 저 이러고 있는데 하버드 학생처럼 보였나봐요. 어머 행복해라. 안녕하세요. 아 사람 개 많아. 아까 거기 사람이 너무 많았던 관계로 여기를 왔는데 여기도 사람이 많은 것 같은 이런 불길한 예감. 불길한 예감. 자리만 있다면 약간 자리인데. 뭐 카레 치즈. 다른 카페에 왔습니다. 컵이 좀 더러운데요? 이거는 야채 튀김. 약간 오늘 먹으러 나온 것 같은데. 차를 한번. 저는 페퍼민트 차를 시켰어요. 잼마 씨는 뭘 시키셨나요? 레몬 캐모밀. 잘 먹겠습니다. 냄새 좋아.
바지가 찢어졌습니다. 아영이의 바지 굉장히 힙하게 찢어졌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황당해하는 아영이. 이거 공연에서 입고 다녀. 그냥 그렇게 입고 다녀야지 뭐. 이거 어떻게 입고 다녀? 벗은 거지 이거. 힙하게. 봐봐 다리 내밀어 봐봐. I get it. I just think. 이야 힙합 전사가 됐어. 내 이름은 장아영. 이 카페는 이렇게 책들도 많이 팔고 커피랑 먹을 것도 많이 팔고 잡지 아니면 이렇게 문구 같은 것도 많이 파는 곳이에요. One wine a day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보스턴에 오신 분 하면 놀러 오세요.